네, 2024년 7월 10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일과 활동은 건강에 유익하다. 이사야 57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보통 부유하고 한가한 삶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물려받아 부지런한 습관이 망가지고 시간을 허송하며 편하게 지내면서 유용성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염려로 불행하게 지내다가 곧 삶을 마칩니다. 일상의 업무를 언제나 쾌활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지친 몸은 밤이 되면 쉼과 평안을 누리며 단잠을 잡니다. 인간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땀 흘려 양식을 구하라는 명령과 행복하고 빛나는 미래의 약속은 모두 한 보좌에서 흘러나온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축복입니다. 활동은, 그러네요. 활동은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식사 후 머리를 꼿꼿이 들고 어깨를 펴고 산책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즐기면 매우 유익합니다. 마음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옮겨갑니다. 식사가 끝나면 소화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먹은 음식으로 탈이 나지는 않을까 계속 염려하면 십중팔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좋은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폐는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흡기나 소화기관이 병들었을 때야말로 맑은 공기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을 표면으로 유도해 대장 기관을 진정시킵니다. 야외에서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활기차게 밝은 마음으로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부에 윤기가 나고 신선한 공기로 깨끗해진 혈액에서 신체 말단까지 공급됩니다. 운동은 병든 위장에 도움을 줍니다. 병자에게 종종 의사들은 건강을 되찾으려면 해외 원천 또는 배를 타고 바다로 가라고 합니다. 그중 열의 아홉은 먹는 것을 절제하고 쾌활한 정신으로 몸에 좋은 활동을 했다면 건강도 회복하고 시간과 돈도 아꼈을 것입니다. 운동과 돈안 들이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기와 햇볕은 하늘에서 모두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며 쇠약한 병자에게 생명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네. 제가 드려야 될 말들을 항상 이 아침 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증언 2권 529쪽에서 531쪽에서 1쪽까지 하신 이 말씀, 거의 2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저희에게 이렇게 또 다시 들려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대만에 계신 강병주, 김윤숙 선교사 부부, PCM 선교사들이 이슬이나 황해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주 작은 글씨인데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은 바로는 나이가 더 들으면 오히려 이 시력이 회복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햇볕 아래에서는
글씨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그리고 아침 조금 어두울 때는 컴퓨터에 나온 글씨도 이렇게 크게 보이면 되는데 네, 지금 작은 글씨로 지금 아침에 예, 이렇게 하면은 또 넓히면 줌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 우리의 그 이 작은 글씨 이 세상에 내일은 모르니까 그 다음 시간은 모르니까 우리는 어제 시간은 지나갔고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하루 제 선택권을 사용해서 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께서 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네, 내게 나오면은 내가 너와 함께 또 앞서 또 오버서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 나라에 인간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오셔서 열 달 여인의 뱃속에서 또 30년 가장 누추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이웃을 즐겁게 하고 그 동네는 예수님이 가신 동네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그게 다 인간으로서도 해낼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침 이 공간과 시간의 문을 함께 열어주시기를 앞서가셔서 예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장소에 오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로 삼으시고 그렇게 그리고 제 7일 되는 날 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의 그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신 것이 이제 그것이 하와 에 불순종과 또 아담 그와 함께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악의 거짓의 아비에 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 살려 죽음을 죽음으로 예 갚아버리시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 그 복음대로 우리 각 사람이 선택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 하시면서 이 땅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로 내려오심 나는 그 복음을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학교 어린아이들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또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들 오늘 하루도 이 뜨거운 여름에 또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함께 사랑하고 협조하는 하나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 네 백지수표와 같은 그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재난과 일어나는 뜨거운 벽과 뜨거운 이 기후와 또 홍수나 또 지진 사방 각곳에서 일어나지만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